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수가 공을 던질 때에 시속 95마일, 우리 속도로 152km 이 공을 강속구다라고 말을 합니다.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유현진 선수가 바로 이런 강속구를 뿌리는 그런 선수죠.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구단인 뉴욕 매츠라고 하는 야구팀에는 무려 이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가 4명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뛰어난 강속구의 투수들, 이 팀은 늘 이겨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처음에는 타자들이 강속구를 그렇게 맞으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그 속도감에 압도가 됩니다. 하지만 밥 먹고 하는 것이 야구죠. 결국에는 금방 적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을 맞춘다는 겁니다. 문제는 워낙 빠른 공으로 들어오다 보니 배트를 거기에 딱 맞추기만 해도 반발력이 크고 그래서 결국 큰 홈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강점이었습니다. 강속구. 그러나 오히려 이 때문에 패배한다는 거죠. 강점의 역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직면한 큰 시험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고 또 그 특유의 열심 있고 신실한 모습으로 그의 주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묘사하는 9절 가운데 이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외모의 측면에 있어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주 아름다운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Joseph was well built and handsome. 요셉은 well built다. 그 몸이 뼈대가 잘 세워져 있는, 즉 아주 그냥 초콜릿 복근, 이 식스팩이 쫙 배에 깔려 있어서 여기다 대고 빨래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체격이 좋고 핸섬한, 잘생긴 미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셉에게 사용한 이 핸섬이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네 명에게만 사용을 합니다. 요셉, 다윗, 사울,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모두 다 그 당대의 최고의 미남이 아닙니까? 지금 종으로 팔려온 지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27살에 잘생기고 체격이 건장한 미남 요셉. 최고의 때입니다. 이 외모가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강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이 안 나오네요. 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음욕을 품고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멋진 외모라고 하는 강점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을 무너뜨리고 죄악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큰 시험의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잘한 실수와 실패를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주로 우리의 약점으로부터 기인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뿌리째 흔들어버릴 수 있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시험과 실수와 실패를 보면 그것은 주로 우리의 강점에서 기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강점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만만합니다. 난 이거 잘해, 난 이거 강해, 염려 없어. 그러다 보니 생각하지 못한 때에 치고 들어오는 카운터 펀치를 맞고 넘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일이 종종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할 때 다윗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이 됩니다. 평안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때 넘어집니다. 부하의 아내를 가늠하고 그 부하를 살해하는 살인죄까지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원자력 발전소, 원전과도 같다. 좋을 때는 좋습니다. 후쿠시마 이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문제가 한번 터지면 이 강점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이건 우리가 수습이 참으로 어려운 큰 위기요 시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문에서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1980년대에 전성기를 뿌리던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김병조 씨라고. 이 머리가 배추머리가 쫙 돼가지고 아주 말을 잘하는, 주로 뭐 지구를 떠나거라 이러한 이야기로 좌중을 사로잡았던 폭소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때부턴가 방송 출연을 완전히 싹 접어버렸습니다. 행방불명된 것처럼.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인터뷰 기사에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잘나가던 때에 여당인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개그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막 나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민정당은 정을 주는 당, 그러나 야당인 통일민주당은 고통을 주는 당. 다끼리끼리 모여있으니 얼마나 박수치고 막 환호가 터졌겠습니까? 기분 좋았죠. 그러나 그 다음날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국민 전부가 여당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국민의 절반이 이 김병조 씨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수가 됐어요. 대역 죄인이 됐습니다. 방송계를 할 수 없이 은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분만이 아닙니다. 말에 자신이 있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말로 무너집니다. 목사인 저도 말을 주로 하기 때문에 늘 저희 아내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보, 말 조심하세요. 잘생겼습니다. 한미모합니다. 이 외모가 정말 출중한 사람들 보면 그 외모 때문에 유혹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꽃을 사람들은 꺾고 싶어 하지요. 인생이 기구해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아주 사교성이 좋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잘 사귀고 아주 냉랭썰렁하던 상황에서도 그 사람만 들어오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꽃을 피우는. 이 사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장수하는 사람들도 보면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이 장수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교성, 인간관계에 집중하고 여기에 초점 맞추고 살다 보면 이 강점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외시하면서 영적으로는 그냥 수수깡과 같이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많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것과 같고 저 사람은 참 능력 있어. 그런데 그 강점 때문에 이 사람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죠.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신 출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 여러분 계십니까? 그 은사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사명 감당하는데 큰 도움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참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기 쉬운 존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때로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인간적인 야망을 위하여 변질된 모습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속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속아갑니다. 강점이 그게 실패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약점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는 강점, 이것이 오히려 시험의 통로가 돼서 넘어지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같이 보죠.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점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날마다 날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거절하지요.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집요합니다. 끈질깁니다. 날마다 날마다 10절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집요하게 다가오는 여인의 유혹의 손길을 요셉은 일관되게 거절합니다. 10절 나머지 부분을 보면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런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도가 죄에 대하여 가져야 할 두 가지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죄 중에는 우리가 맞서 싸워 반드시 격파해버려야 될 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여가 마귀의 공격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의 공격 같은 것은 이거 반드시 물러서지 말고 맞서 싸워서 격파해 나가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나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피해야만 되는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맞서라 아닙니다. 청년의 정욕을 싸우라 아닙니다. 피하라입니다. 피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직면한 유혹이 맞서 싸워 이겨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피해야 할 것이냐를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맞서 싸워야 할 죄악에는 담대히 맞서 싸우게 하시고 피해야 할 죄악에는 분별력 있게 피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죠, 지금 힐러리. 이분이 영부인일 때에 이미 70이 훌쩍 넘어버린 빌리 그레함, 그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영부인이니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고 남편 문제도 얼마나 심각하고 여러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가를 보냈습니다. 단둘이서 우리 주변 사람들 다 물리고 목사님과 단둘이 식사하며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께 매력적인 여성과는 그 어떤 이유로도 둘만의 시간을 갖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절을 해도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거절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수많은 당대의 설교자들, 목회자들, 전도자들이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완전히 박살이 난 그 많은 명단이 있는데 그러나 수십 년 동안
98세 되는 지금까지 빌리 그레엄 목사님 스캔들 한번 없고 오해의 말 한번 듣지 않고 깨끗하게 전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은 죄의 유혹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경로도 피해나가는 바로 이 지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끔 그런데 남편을 놔두고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조기 유학을 떠나는 경우를 보곤을 합니다. 너무나 위험천만하고 너무나 규명이 깨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크게 첫 번째로는 공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큰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사랑하고 행복을 누리고 가정을 일구고 서로 간에 크고 작은 문제를 함께 손붙잡고 해결해 나가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균형 잡힌 가정의 모습을 아이가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갈 때 언젠가 이 자녀도 가정을 이루고 부부의 연을 이루어 나갈 텐데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가정과 부부의 상을 제대로 습득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공부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못하는 것. 물론 그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큽니까? 그건 일부분이죠.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는 것, 부부의 행복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균형 잡히고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인생에 있어서 전부와 같지 않던가요? 이거 놓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잠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만 분방을 하지만 기도 기간 끝나면 다시 합치라. 왜요? 절제하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에 빠져 마귀 시험으로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죠. 99%의 남자는 외로움이 찾아오고 깊어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인 욕구 불만이 채워지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99%의 남자가 그렇습니다. 그럼 안 그런 1%의 남자는 누구냐? 그건 고자입니다. 그 100%의 남자가 그런 상황 되면 유혹받고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아, 우리 남편 안 그러겠지? 그 남편도 남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가능성을 피하는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004년 인도양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태국의 푸켓이라고 하는 곳에 한 해변가에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하고 거기서 즐기고 있는데 쓰나미가 오기 전에 그래도 바다에서는 물결이 쫙 오잖아요. 밀려오잖아요. 쓰나미는 안 와도. 그러니까 그 물결에 밀려서 물고기들이 막 때로 백사장으로 밀려왔습니다. 푸닥푸닥푸닥거리면서 이게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냐? 망태기가 져서 그걸 다 손으로 집어서 그냥 막 이만큼씩 집어넣는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한 소녀가 퍼뜩 생각이 났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 쓰나미가 오기 전에 반드시 물고기들이 백사장으로 밀려온다. 이 아이가 그걸 생각해가지고는 소리소리를 지릅니다. 쓰나미가 와요! 쓰나미가 와요! 이 관광객들이 그걸 듣고 깨닫고 재빨리 그 자리에서 도피했습니다. 얼마 후에 말처럼 쓰나미가 몰아닥쳐서 그때 그 인도양에서 몰아닥친 쓰나미 때문에 총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렬한 쓰나미에도 불구하고 이 푸켓의 그 한 해변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고기를 잡느라고 계속 거기 정신이 팔렸다 그들은 거기서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죄가 이와 같습니다. 죄의 결과, 그 쓰디쓴 대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죄 지을 마음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죄는 달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돈이라고 하는 물고기 떼처럼, 누구에게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물고기 떼와 같이, 누군가에게는 명예와 권력과 찬란한 미래의 보장이라고 하는 물고기 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매달려 있는 순간 그 인생에는 한탄과 후회의 쓰나미가 몰아 닥치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져 버렸다면 잠시 잠깐 육체의 쾌락은 즐길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도구와 통로로서의 쓰임받을 수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소탐대실이죠. 소탐대실도 이런 소탐대실 없는 것입니다. 땅치며 후회할 일이 됐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리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무엇입니까? 요셉은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고 하나님을 떠올린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설에 의하면 이런 요셉을 향해서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치마를 벗어서 그 방 안에 우뚝 서 있던 우상의 얼굴을 확 덮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요셉아, 이제 우상, 이 신은 우리를 못 봐, 즐기자. 그때 요셉은 대답했답니다. 당신의 우상은 볼 수 없지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요셉의 하나님 의식을 코람데오라고 불렀습니다. 코람, 무엇무엇 앞에서, 데오, 하나님. 즉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전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 당시 애굽은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음란과 방탕이 스며들어와 온 애굽 땅에 쩔어 있었습니다. 문화와 시대 상황은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여도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죄할 사람 없었습니다. 왜? 다 그러니까. 그러나 요셉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기준으로 삼았던 유일한 것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그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주,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 36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라고 하는 말은 약 7,80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로서의 하나님으로 계신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매일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주님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뜻과는 별 상관없는 모양새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존 비비오 목사님은 한 번은 교도소를 방문해서 짐 베이커라고 하는 설교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때 끝발날리던 유명한 방송 설교가였습니다. 방송에서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은혜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편지를 수백 수천 통을 보내고, 방송에서 모금을 하면 수백만 달러가 한 번에 그냥 미국 전역에서 헌금되어지는 그 유명한 짐 베이커. 그러나 불륜으로 몰락하고 수백만 달러의 세금 포탈죄로 지금 감옥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짐 베이커가 이런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불륜과 세금 포탈을 저지를 때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말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유혹과 죄를 끊어버리며 포함되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생활하는 모습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운전을 하면서 여기 가면서 책상에 앉아서 묵상을 했습니다. 과연 그 피가 끓어오르고 혈기가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이 27살 청년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묵상에 묵상을 거듭한 결과 도달한 결론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걸 믿었던 겁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악을 거부하고 믿음 지키며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쾌락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에서의 상급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 역시 같은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를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 죄악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짓할 것입니다. 세상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최고야, 멋진 인생이야 라고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면서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걸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과 어려움을 갚아주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거절당해 분노한 보디발의 아내가 강간 미수범으로 요셉을 고발하고 쳐넣어버리죠. 옥에 갇힙니다. 종살이도 괴로운데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21절에서 23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보상, 그 은혜의 상급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몰랐어요.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길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사실을 지난 금요철회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본에는 칸축이라고 하는 도자기 공예법이 있습니다. 장인이 정성 들여 최상의 도자기를 만듭니다. 내다 팔면 엄청난 값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웹니까? 이것을 땅바닥에 내려던져 박살을 내버립니다. 아유, 그 아까운 것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산산조각 박살난 도자기를 다시 그는 하나하나 파편을 주워서 다시 붙이기 시작합니다. 도자기의 모습으로 만들어갑니다. 깨어져버린 그 부분 부분을 금으로 메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칸죽이 도자기를 다 완성한 이후에 바라보면 아름답게 깨어진 구석구석 라인라인마다 금으로 줄이 쳐져 있는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칸죽이 도자기는 그 이전에 만들었던 도자기보다 훨씬 값비싼 도자기, 훨씬 예술적 가치가 높은 도자기, 훨씬 멋진 도자기로 그렇게 값어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는 유혹이 다가올 때 흔들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의식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나가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처럼 어쩜 우리의 인생이 깨어져 버리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지 몰라요. 내 인생이 다 부서져 버리는 아픈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될 때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이전의 인생의 모습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나의 인생은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멋진, 그래서 하나님이 두 손으로 붙잡아 존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릇이요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세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이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유혹과 세상의 시험을 직면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같습니다. 우리는 위축되어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그분 붙잡고 그분 의지하며 나갈 때, 코람데오의 인생 될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거기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함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유혹과 참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 고민, 걱정, 유혹, 시험들, 무너짐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참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사람은 약점 때문에 넘어지기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 우리의 강점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큰 시험과 유혹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게 될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허리를 동이며 겸손함으로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죄는 요셉을 넘어뜨리려던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죄의 도전 앞에서 우리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외로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버텨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강점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요셉과 같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